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혁 박사의 자세혁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술 얘기도 많이 했고요, 여러가지 자세에 대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 환자 중에서 70대 이제 중반 되신 어르신, 경기도권에서 오신 2년 전에 저한테 오셨고, 제가 이제 가끔씩 1년에 한번 두 번씩 뵙고 어르신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원 당시에 대학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오셨고, 또 댁 근처에서 주사치료도 많이 하셨는데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셨고요. 이분께서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하셨고 평생 테니스를 많이 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뭐 뚱뚱한 건 아니지만 덩치 체력도 좋으시고 근육량도 되게 좋으셨어요. 근육도 좀 많으시고 또 활동적이시고 아코디언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너무 심하게 오셨을 때는 아코디언 얘기 듣자마자 일단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환자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 허리도 아프시지만 허리보다는 주로 엉덩이가 너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이 양쪽 허벅다리 쪽으로 쫙 내려가서 종아리까지 또는 이제 발바닥까지 저림이 심하다 하셨고요. 앉아 계시면 전혀 증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 한 10분 정도 아코디언 연주하신다든지 테니스를 치신다든지 운동을 하시면 10분부터 한 20분까지 슬금슬금슬금 나타나더니, 20분 이상 서 계시거나 보행하시면 다리가 쫙쫙 저리시다. 그래서 되게 갑갑해 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부전마비, 즉 발목의 힘이라든지 또는 근력이 빠진다든지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위축 증상이라든지 운동성 마비는 없으셨어요. 제가 이분의 엑스레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뼈가 다섯 개고요. 여기는 그 위에는 이게 신경구멍이 이렇게 열려있고 뼈 간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은 간격도 좁아지면서 신경구멍 통로가 좀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과 요 아래쪽 천추 1번 사이도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소견이 보이세요. 그렇죠? 이분의 MRI 소견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배꼽이 있고 윗배, 아랫배.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번이 되고 4번, 3번, 2번, 1번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망설인 거 보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5번 뼈 밑에 보통은 천추 1번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분,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한 마디가 더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요 마디.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여섯 개가 있는 분들은 장애죠. 하지만 허리뼈는 다섯 개가 있는 분이 있고 여섯 마디가, 한 마디가 더 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르신께서 모친 뱃속에서 태아로 발생을 할 때 신경절이 한 마디가 더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5번 요추에서 천추 1번이 되는 게 아니고 요 뼈가 천추 1번이 되고요. 요 뼈는 6번 뼈라고 보통 저희가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의 MRI를 보면 1번, 2번, 3번까지는 이 뼈 간격도 넓고 괜찮거든요. 또 신경도 잘 내려오고. 그런데 이 4번, 5번 뼈는 이 뼈끼리 좀 좁아지면서 붙어 있고 뼈 색깔도 좀 많이 변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뒤에 지나가는 신경 통로는 그렇게 좁진 않아요. 오히려 5번과 한 마디 더 있는 6번 뼈 사이에 이 뒤에 있는 인대가 까맣게 뒤에서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 통로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소견이 다른 마디보다는 5번, 6번 아래쪽,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뒤에서 인대가 안쪽으로 꽉 끼어들어와 있어서 저 인대가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면 뒤에서 인대가 앞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꽉 누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분, 20분 지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신경이 꽉 목졸라지면서 협착증 증상, 즉 파행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파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환자의 신경줄기 MRI를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지만 조금씩 신경 흘러가지 않은 부위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어떠세요? 완전히 신경 물길이 끊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그 5번과 6번 사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처음 사진과 또 단면도 사진과
신경줄기 사진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5번과 6번 사이에 인대가 뒤에서 누르고 있는 바로 이 포인트가 여기서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단면도예요. 자, 이 단면도를 올립니다. 여기는 아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3번, 4번. 자, 이곳은 4번, 5번. 여기는 꽉 막혔죠. 5번, 6번. 바로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예요. 자, 5번, 6번이고 올라갑니다. 이곳은 예, 4번, 5번. 신경이 동그랗게 잘 지나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이곳은 네, 3번, 4번. 신경 통로가 잘 지나가죠. 요 신경이 잘 보이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자, 이곳은 2번, 3번. 예, 괜찮아요. 결국 이 어르신의 가장 협착증 부분은 계속 강조하듯이 5번, 6번의 바로 아래 여기에요. 그래서 꽉 끼어 있죠. 그런데 이분 걸 잘 보면요, 요 양쪽에 가생이의 신경이 좀 열려 있어요. 뒤에서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뒤에서 꽉 누르는데 다행히 양쪽 통로는 여기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수술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운동성 마비가 없고 증상이 생겼다 말았다 생겼다 말았다 하고 근육량은 좋고 뭐 본인이 또 수술을 원치 않으시고 이런 경우에 현미경으로 딱 또는 내시경으로 딱 열어줘도 되지만 환자가 전혀 어떤 오픈 수술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고 터부시하시고 또 원치 않으셨고요. 신경풍선 확장술 시술 방법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고 또 주변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 소개로 오셔가지고 제가 신경이 일부 이렇게 양쪽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꼬리뼈를 통한 신경풍선 확장술을 했어요. 아, 이 원장님 이거 풍선 확장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이 어르신께 한 50% 미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양쪽 신경 구성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내시경이나 또는 현미경 정도로 권유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5번과 6번 사이에 이 6번 신경, 요 신경, 천추일반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요 신경이 열려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따라서 유착박리를 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환자와 상의해서 제가 직접 유착박리 시술을 한 20여 분 정도 했습니다. 전신마취 하지 않고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풍선 확장술을 시술을 직접 했습니다. 한 결과 전후를 적외선 치열검사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어르신께서 2000년 초반에 저한테 오셨고요. 몇 달을 좀 상의를 하셨고요. 오시자마자 시술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저한테 시술을 받으셨어요. 꼬리뼈를 통한 신경풍선 확장 시술을 했어요. 물론 아주 꼼꼼하게 정밀검사 하셨고 뒤에서 인대가 꽉 끼어 들어와 있지만 양쪽 신경 통로 미키마우스 귀처럼 보이는 그 통로가 일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신경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압박되어 있는 인대나 신경 공간들을 넓히는 시술을 했거든요. 이 어르신께서 서 계시면 약 10분에서 15분만 지나가시면 양쪽 다리가 피가 안 통하고 꼭 목 졸라지듯이 이게 시리고 당겨서 보행이 안 되는 파인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때 찍은 시술 전 적외선 체열 검사가 바로 왼쪽 그림이에요. 양쪽 다리가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허리 부분도 그렇고 특히 이 발바닥 쪽은 검게 아예 이 신경이 압박됨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서 계셨을 때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체열 검사상 파랗게 보이고 보라색으로 보이고 급기야는 검게 보이죠. 발끝에는. 그래서 시술을 상의해서 성공적으로 잘 했고요. 시술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진 후에 저희가 적외선 체열 검사를 다시 했어요. 적외선 체열 검사는 신경 흐름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허리에 협착이 와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하지로 내려가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짐으로
피순환이 안 됐던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빨갛게 피가 잘 통합니다. 이거 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술 전에는 저렇게 파랗게 증상이, 파행 증상이 있었던 적외선 체열 검사, DITI가 오른쪽에 시술 후에는 이렇게 확실히 양쪽 신경통로가 열리고 염증이 개선되면서 환자의 증상도 좋아지지만 객관적인 자율신경 기능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꼼꼼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신경통로를 정확히 보고 신경풍선 확장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이분을 옆에서 보면 보세요. 시술 전에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증상이 좋아졌어요. 이분 허벅지 되게 굵죠? 엉덩이 크시죠? 근육량 많아요. 하지만 그 한 포인트가 꽉 눌리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적외선 체열 검사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다리의 신경의 순환이 되고 증상 개선이 돼서 지금 테니스도 잘 치시고 골프도 잘 하시고 운동 보행거리도 몇 킬로씩 되시고 아코디언 연주도 잘 하시게 됐어요.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시술만 하시라고 자랑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이 임박한 고령 환자에서 70대 중반의 환자에서 신경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근거 있는 유착박리술 즉 신경풍선 확장술을 꼼꼼하게 주치의가 직접 잘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지금 재발 안 되고 잘 지내세요. 한 2년 반 됐거든요. 예. 물론 재발될 수 있고 양쪽 신경통로가 또 막히면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윗단계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치료 자체가 이분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수술을 피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운동 기능이라든지 또는 여생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오셔서 이 원장 한 1년 뒤에 MRI 찍고 싶다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증상이 막 확 나빠지면 MRI를 찍어야 되지만 지금 한 2년 반째 증상이 아주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즉 한 3년 넘어서는 한번 MRI를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MRI를 해서 제가 다시 또 시술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들께 한 3-4년 됐을 때 변화를 한번 또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신경줄기 검사의 중요성, 또 신경통로를 구석까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 환자를 꼼꼼히 보시고 통증은 있지만 파행이 있더라도 운동성 마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신경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장기간으로 재발하지 않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는 객관적인 전후 검사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더욱더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우리 아버님과 비슷한 경우에 환자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센터에서 좋은 치료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